찍고 있니? 네. 아! 첫째야. 네. 코로나는 조졌잖아. 네. 근데 마음은 아직 상처받은 것 같아. 어떡하지? 감정의 그 상처를 치유받고 싶네. 오늘 내가 구독자분에게 소개해드릴 곳은 애완동물 시장이야. 코로나로 상처받은 마음 힐링하자. 렛츠고! 자, 오늘 저는 청계천 애완동물 시장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이 상처 입은 마음 한번 치유받으려고. 사업도 잘 안 돼, 맨날. 어? 상처.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저기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완동물을 키우시면은 감성적으로 힐링이 된대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자식이 없는 딩크족들, 애완동물은 키워봐. 좋아. 저도 집에 강아지, 말티즈도 키우고, 구피도 한 100마리 키우고. 진짜요? 어, 진짜인데? 왜? 그런 거 좋아해.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힐링되는 느낌이야, 진짜. 개인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포근해지고, 그리고 걔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구석에 가만히 처박혀 있지 말고 나오셔서 구피 몇 마리, 아니면 거북이, 자아라, 아니면 새 이런 거 한번 키워보세요. 새에 대해서는 이따 가면서 더 얘기합시다. Let's go, let's get it. 너 안 키우냐? 아니 왜? 왜 안 키워? 물고기 같은 거? 동물을? 강아지도 안 키우냐? 우리 첫째는 결혼은 얼마 전에 했는데 아직 애는 없고 별로 개도 안 키우고 동물도 안 키우는 애 같아요. 신혼을 즐겨야 돼. 신혼은 씨. 그래서 네가 요즘에 맨날 하품하는구나.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너 하품 요즘에 너무 자주 해. 여기가 그거예요? 응. 나 저런 거 쉬기가 어려워서. 왜요? 그냥 물에 담가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에 담가놓고? 죽일 일이니? 어? 뽀글뽀글. 뽀글뽀글? 어.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이러니까서 해봐라. 한 일주일 안에 다 죽지. 아, 그래요? 어. 야. 죽나? 누가? 네. 아, 설마 죽었을까? 죽었니? 아니, 사람 깨우. 왜 깨우 그래, 씨. 어, 살았네. 이거 봐, 욕하잖아, 지금. 저 얼굴 봐봐, 씨. 죽긴 뭘 죽어, 씨. 오 마이 갓. 이게 꿩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꿩과. 어. 앵무새, 맞네. 사장님이 앵무새가 오래 산다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 내가 봤는데 앵무새 큰 거는 50년 산대, 진짜로. 맞죠? 어? 왜 비둘기가 여기 있어요? 아, 집비둘기도 지내는 예. 사람 있어요. 아, 집비둘기를요? 그럼 제가 하나 이 새 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새는 항상 똥을 자기가 눈대 넣어요? 얘도 강아지나 이런 것처럼? 키우시면 그런 애들도 있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그 대세상 가르는 애들도 있고. 아, 그래요? 그럼 큰 것들이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네. 좀 똑똑한 애들이. 아. 어? 어? 말도 하는데 한번 이 친구가 궁금해서 말을 얘네 진짜 해요? 가르쳐야 돼요. 한두 번에서는 안 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해요. 아. 진짜 키우고 싶다. 키워. 근데 나도 자식을 기르지만 가끔 내 집에 있는 강아지가 더 좋아. 우리 애는 요즘에 중2인데 말도 안 들어. 방에서 안 나와. 방에서 나오는 거 우리 집 강아지밖에 없어. 날 위해서. 고슴도치. 고슴도치 본 적 없지, 너도? 네. 이렇게 진짜 봐요. 고슴도치야. 만화책에서 나오지. 하는 거다. 봤지, 내 말이. 맞지? 네. 가끔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 중에서 걱정을 하셔. 애완동물이 먼저 갈까봐, 나보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응? 내가 추천하는 거는 앵무새 큰 거. 뭐 장수하는 앵무새는 70년 산대. 기네스북도 올라간 게 아니야.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거는 더 산대, 그거보다. 기본이 70인가요? 기본이 50. 그 다음에 아 얘는 좀 살았다는 애가 70년. 그러면은 내가 지금 44 플러스 70, 113. 그러니까 거의 우리 딸이 지금 몇 살? 14살? 그럼 70 살면은 84. 와. 우리 딸이 할머니가 될 때쯤에 그 앵무새도 죽는 거야. 혼자 보고. 그러니까 나의 장례식을 치러주는 애완동물이라니까. 반려동물 걱정하지 마세요. 앵무새 큰 것만 키우시면은 앵무새가 여러분들 죽는 거 봐요.
안녕하세요. 한번 봐도 될까요? 이거 봐. 이 날 보는 거 봐봐. 저 밑에 파충류는 저게 이구아나예요? 아니죠? 도마뱀인가요? 비오드 드래곤. 아, 얘구나. 내가 지금 먹이로 하는 거야. 오늘 돼지고기 산채로 들어왔네. 그 느낌이니 너 지금? 오, 눈 봐봐. 진짜 날 보는데? 너 진짜 눈동자가 돌아가고 있어. 어, 그거 봐. 어, 찍고 있니? 네. 아. 뻥이야. 아, 진짜 놀래라. 와. 와. 한 대 맞았네. 머리 한 대 맞았어. 일 못한다고 한 대 맞아가지고. 다람쥐 같은 애인가 보다. 슈가 글라이더래, 슈가 글라이더. 와. 아, 이거 뭐냐? 비둘기 아니야? 얘도? 네. 집비둘기구나. 아, 근데 얘는 좀 예쁘게 생겼네요. 이 닭 같은 뭐야? 어. 밑에. 응? 밑에. 보셨어요? 뭐야, 저거는? 닭이야? 좀 가까이서 찍어. 아이, 불씨, 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뭐예요? 카멜레온. 카멜레온이에요, 얘가요? 보시면은 수컷이 혹이 튀어나왔고, 네. 암컷 같은 경우는 아래에 있거든요? 보시면은. 어, 진짜 안 보이네요? 네. 덜 튀어나와 있잖아요? 예. 필요해요? 카멜레온.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본다, 본기는 진짜. 장가봐. 여기 정리하고 계시니까 일단 우리 피해드리자. 어? 저 지금 신세계거든요. 무슨 신세계야? 저 신세계예요. 재밌지? 여기 애들이 것도 재밌어해. 우리 애들 어렸을 때는 여기 재밌어 했었어. 나 기억나. 근데 크니까 안 오더라고. 왜요? 이렇게 재밌는 곳에? 걔는 동물 싫대. 아... 물고기가 튀기 되게 어려워 사실은. 네. 온도, 습도, 뭐 염분의 양 그런 거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금붕어 아니면은 구피 얘네들이 쉽더라. 내가 키워본 결과 구피는 그냥 물만 자주 갈아주면은 뭐 그렇게만 해도 오래 살아. 지금 우리 100마리 있는 것도 한 7마리 엄마 집에서 분양해 온 건데 뭐 산소발생기도 안 넣어놨어. 아, 진짜요? 어, 그냥 물만 놓고 키우는데도 지금 한 벌써 5년째 살고 있어. 이런 거 물에 넣으면은 그 물고기 새끼들, 작은 치어들이 여기에 숨기가 좋아. 물고기는 약간 머리가 나빠가지고 애들이 어른 물고기가 새끼 물고기도 잡아먹는데. 아니면은 자기도 모르게 먹거나 그렇게 되거든. 나도 몇 번 봤어. 그러니까는 새끼들이 항상 안전하게 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좋지. 여기 뒤에도 숨어 있고 얘네들이 항상. 안에서 볼까? 와. 아니, 앞에 갔더니 여기가 본점이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파충류 파는 데에서. 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구피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네. 얘네들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이동했거든요, 몇 마리를요. 계속 하루에 두세 마리씩 죽어나가요. 그래가지고 걔네가 이동하면서 좀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자연스럽겠네요. 구피라든가 이런 거를 내려가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단은 수명 긴 고대 같은 거 들고 가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수명 긴 애들이요? 네. 어떤 게 수명이 길어요? 이런 친구는 50년까지도 살아요. 50년도 넘게 살 수 있어요. 얘도, 아니 이거는 거의 뱀 같네요. 헤어라고 해가지고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물고기예요. 와. 이렇게 하면은 숨이 가능해요. 먹이 주는 줄 알고. 이렇게 그냥 50년 혼자 살아요 그냥요? 네. 더 커져요 그리고. 그럼 얘는 새끼겠네요? 네. 그럼 좀 일반인들이 저렴하게 아니면 그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물고기가 있나요? 좀? 박수홍이 많이 키웠다고 유명하죠? 사악이 커가지고 일단은 얘네들이 물거나 그래도 아프진 않고요. 네. 손을 따라와요. 손을 계속 먹이주는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따라와요. 근데 어느 정도 지능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크면 주인도 알아보고요. 와, 물고기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얘는 알아보는군요. 키우기, 기르기 쉬운 물고기, 죽는다 이런 게 생각하신다면 차라리 강인한 물고기를 기르셔가지고 안 죽이는 방법이 나아요. 아, 저는 추천을 그렇게 드려요. 그쪽으로요? 네. 녹화했니? 네. 회사 사장님 말씀은? 구피 키우느니 이런 거 키워가지고 강인한 놈을 키우는 게
그 사장님 얘랑 지금 구피랑 그 같이 넣으면 구피 다 죽어요. 아니 그런 말씀을 몇 개 남는 게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아 그러면 안 되네요. 네. 그 암놈만 좀 살겠습니다. 네. 혹시 암놈만 좀 주십시오. 예. 네. 여기 있는 거는 마리당 만 원짜리 구피들인데 네 가격들이 만 원짜리 구피들이에요. 아 얘네들은요 커요. 이쁘네 이거는. 네. 그럼 얘네랑 구피랑도 교배가 되나요? 그냥 막구피랑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살. 구피는 구피거든요. 예. 흑형이랑 백형이랑 아 그러면 얘 이쁜데요. 얘 암놈으로 한 다섯 마리만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우리가 암놈이 부족해 지금. 순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암놈 다섯 마리 이렇게 잡습니다.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보세요. 안녕히 계세요. 아 여러분들 제발 좀 물고기 구피 24시 좀 보세요. 자기 전에 시청 시간이 너무 안 나와. 박준규 너 어땠어 오늘? 오늘요? 응. 완전 대박.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지? 네. 아니 진짜 여기 오면 힐링된다니까? 맞아 힐링되는 게. 어 여기 와서 여기 앞에 청계천에 주차 딱 하고 걸어와서 이렇게 한 시간 정도 보면은 야 동물원 왜 가니? 아쿠아리움은 왜 가니? 여기가 아쿠아리움인데 진짜로. 여기 와서 진짜 봐야 돼. 코로나로 상처 입은 마음 달래줘야 돼. 알지? 네. 이번 주 너 올 거지 너 다시? 네. 꼭 와. 알았지? 하품 그만하고 새끼야. 가자.